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올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2년 만에 부활한 레드카펫 행사부터 송중기, 변요한, 한소희, 전여빈, 유아인, 봉준호 감독 등 전세계 유명인들의 방문으로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작품들에 쏟아지는 관심 역시 큽니다. 특히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온스크린 섹션 신설입니다.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등 OTT 콘텐츠의 강세에 트렌드를 반영한 셈인데요. 이에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는 콘텐츠도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 대거 초청됐습니다. 마이네임, 지옥 등 한국 작품부터 세계적인 거장들의 신작들까지 부산국제영화제가 선택한 넷플릭스 영화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이네임. 마이네임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조직에 들어간 지우가 새로운 이름으로 경찰에 잠입한 후 마주하는 냉혹한 진실과 복수를 담은 작품. 인간 수업으로 파격적인 설정과 완성도 높은 연출을 보여준 김진민 감독이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두 번째 연출작입니다. 한소희는 복수를 위해 언더커버가 된 지우 역으로 강렬한 연기 변신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캐릭터를 위해 운동으로 10kg를 증량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8부작 가운데 3부를 상영관에서 틀어줍니다. 지옥. 한국 드라마 최초로 토론토 국제영화제에 입성해 화제를 모은 연상호 감독의 지옥도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를 봤습니다. 지옥은 예고 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 현상이 발생하고 이 혼란을 틈타 부흥한 종교단체 새 진리회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 유아인, 김현주, 박정민 등 연기파 배우들이 출연해 파격적인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파워 오브 도그. 영화 피아노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은 제인 캠피온 감독이 12년 만에 선보인 신작 파워 오브 도그는 아이콘 섹션에 초청됐습니다. 파워 오브 도그는 영국 드라마 셜록 홈즈 시리즈에서 셜록 역을 맡아 강한 인상을 남긴 영국 배우 베너딕트 컴버배치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작품으로 1967년 출간된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내용은 1920년대 몬타나주를 배경으로 정반대 성품을 가진 부잣집 형제의 균열과 갈등을 그리죠. 베니스 국제영화제 상영 직후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를 기록하며 은사자상을 수상했고 필과 로즈 역을 맡은 베네딕트 컴버배치와 커스틴 던스트의 명품 연기는 이 작품을 봐야 할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꼭 봐야 할 띵작부터 기대되는 신작까지 주말 방구석 1열에서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을 추천하겠습니다. 세윤아의 애추리.